조용히 좀 해. 아니 상추를 1kg 안 사지. 1kg 몇 살 썼나? 샀다고? 아니 보통 있잖아. 그 감자를 1kg 사면 진짜 한 줌도 안 되거든? 아니 감자를 사지. 이만큼 더 드릴까요? 적당히 담아. 나는 왜 감이 없을까 얘기를 해줘. 아니 왜 감이 없는 줄 알아? 상추 살 때 감자를 기준으로 먹고 다니는 거지. 술도 반대편. 쌈 사먹는 거지. 금요일에 온 거야. 한 달이 다 됐어. 그리고 닭똥집이랑 막 자리 없는데 또 뭐 시켰다. 맛있어. 아까 먹어봐, 엄마. 추루님이 블로그에서 자기가 문어다 해야겠다고 전화해야겠다고 그거 다 올라오자마자 제 뒤에 아, 진짜? 팬님 영상 보셨죠? 너무 맛있어. 빠지는 맛이 아니야. 찌면 어떡해? 응? 건강한 돼지로 거들. 그래도 운동합니다. 5km 정도 달릴 것 같아요. 아니 그래서 내려도 괜찮은 것 같아. 더 뒤에서 내려도 될 것 같아. 일단 세 번은 한번 해보고 그 뒤로다가 한번 내려도 될 것 같아. 근데 아니 근데 아니면은 자전거를 한번 타봐봐. 다른 게 더. 아 그러니까 선릉에서 타도 될 것 같은데. 아 아니 안 돼? 어. 그 자전거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있고 달려오겠습니다. 김치 양배. 내라고 했거든. 뭐야 이거? 이렇게 갈치도 좀 먹어. 응. 응. 한번 뒤에 뜯어준다. 오, 너 한 보람이 있겠는데? 이건 친환경이네. 그래도 되게 맛있어. 아, 깻잎이야. 진짜 이거 깻잎이 진짜 맛있다. 이제 끝났어? 응. 끝.
그래서 이렇게 영상 도와줘 이런 거 싫어했대요. 오늘도 뛸거고요. 오늘도 똑같이 5km 뛸것 같습니다. 오늘 마냥 무리가 없으면 내일부터 조금 더 늘려볼까 생각 중이에요. 어제 보니까 시간도 많이 줄고 체력적으로 그렇게 힘들진 않았거든요. 근데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. 오늘 약간 회사에서 죽을 뻔했는데 제가 커피 막 때려 넣고 해서 업무는 잘 맞춰봤는데 밤에 빨리 자야 될 것 같아요. 똑같이 자니까 똑같이 한 두세 시에 자니까 이게 체력이 못 버텨내는 것 같아. 오늘은 이거 운동하고 바로 씻고 잘 거예요.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갈 거예요. 이렇게 청바지 그냥 세트. 뭔가? 네네, 전화 좀 주세요. 배신자. 닭가슴살. 아, 닭가슴살도 아니란 말이야! 뭐야? 이거 고추 참치. 아, 고추참. 고추 참치. 스카이 안 찍었어? 네. 살이 쪽 빠져가지고 따다. 내가 예상하기로는 자매님의 결혼식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.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어쩌라고. 굳이 너무 안 한 거잖아. 오 마이 갓. 제 라이브 방송에서 최씨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서 정말 좋았어요. 아버님 와봤죠. 아, 나 지금 상추 씻고 있잖아. Come on, 상추 cleaner. Come on, 상추 washer. She's washing 상추. I don't know what 상추 in English, but she's doing it right way. You know what I mean? 어머, 진짜 돼지국밥집 아주머니 같아. 좋다 좋다. 물기 싹싹다리 싹싹 다 떨어졌다. 조용히 좀 해. 작은거에 태핑을 하라는데? 그렇게인가? 네, 이용권? 거기서 하셨어요. Yes! 반 정도 왔고요. 반 정도 왔는데 엉치뼈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깐 내렸어요. 발이 터질 것 같고 지도상에 1시간 한 10분 정도 거리였는데 이미 1시간 10분 넘었고 그거는 제가 선릉이 회사인데 제가 약간 도심 속을 달리는 게 이제 회사가 있는데 그 도심 속에서 엄청 많이 헤매고 사람들도 엄청 많이 지나가고 그래서 막 자전거 끌고 가고 그리고 막 제가 다리를 하나 건너야 되거든요. 그 다리 건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끌고
가다가 소리 지르고 그러느라고 좀 늦었습니다. 일단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! 오늘은 이렇게 오늘은 비가 와서 운동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그냥 부츠 신고 이렇게 입고 간편하게 입고 갔다 올게요. 안녕. 이거 아스코에서 왔어? 아사시. 아니, 어, 나 이거 이 상태 되게 좋아하는데 샌드위치도 해먹고 해먹기도 좋지. 가져갈래? 아 좋아. 내가 안 씻었디. 가서 씻어야 된디. 가서 씻어야 된디. 네. 응. 막 돌아 해가지고 먹는 거 같아. 샌드위치 한번 못 뺐을 텐데. 너가 너무 운동적이야? 어 지금은 상추를 하루 정도밖에 안 봐서 초면이라서 그래. 근데 나는 얘를 정말 오래 봐와서 그런지 악한 마음밖에 안 들어. 희영이 아빠 들었어? 어. 자기 가져가서 집에 가서 심을 테니까 가져가겠대. 안 먹고. 나도 가져갈게. 나눔, 상추 나눔. 우리 다음 동생 이런 거 하자. 그린데이 하자. 그린 위. 너 아직. 첫날에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. 솔직히. 진짜 맛있어 보여. 근데 나도 싸줄게 하나? 어? 저 쌈 싸주시는 거네요? 네. 쌈 싸주세요. 감사합니다. 싸드릴게요. 첫 팁에. 아니, 아 이거 안 먹을 거예요? 아니 손 안 댄 거니까. 오늘 밥장 안 해줘. 그냥 안 해줘. 약간 좀 했어. 맛있어요? 첫날엔 다들 그렇게 하세요. 근데 네, 어저께 같이 먹던 분께 탈주하셔가지고 집에서 카레를 먹으라 카레가 맛있어. 맛있냐 이거? 응? 맛있냐? 이거? 맛없어. 이게 훨씬 맛있어. 아 먹고 싶어. 나 밥 반이라 바꿔 먹을래? 내가 계속 싸줄게. 어때? 배달해주실 거예요? 어, 딜리버리 입까지, 입 앞까지 먹어도 그럼 제가 입 앞까지 꼭 딜리버리 해드릴게요. 네네네. 고기 넣어야지. 딜리버리 네, 2차 갑니다. 비행기 안녕하세요. 다들 첫날에는 괜찮게 하세요. 그래서 갈치 속젓도 첫날에는 다들 괜찮아 하신답니다. 그러면 아마 다 먹었을 거예요. 진짜? 거의 없네? 네, 두 장씩 사 먹었어요. 그래서 아까 제가 두 번 씻을 거라고 했잖아요. 아, 그렇죠. 많이 안 먹어요. 저녁이 될 나빠. 이 빵이 너무 먹고 싶었어. 나 제 빵 진짜 오랜만에 먹어. 빵 하루 한쪽 정도 괜찮아. 안 돼. 나한테는 그런 거. 아니. 지금 너무 극단적이세요. 극단적으로 해야 돼. 원피스 지금 지퍼가 안 당장. 그때 먹을만 하세요? 왜? 안에 나름 그 소스도 좀 들어있어. 맛있다. 그 치폴레 소스도 좀 들어있어. 이거 라지 맛있지 생각보다. 맛있다. 간 안 세고. 마음껏 드세요. 알죠? 잘 먹을게요. 의자 그게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? 그럼 서서 드셔야지. 나와. 바꿔 먹는 거야? 나 사실 고은이 항상 샌드위치에 맹숭맹숭하다고 생각했는데 와 이거 진짜 강력해. 오늘 좀 맛있게 됐어 또. 맹숭맹숭한데 맛있어. 막 간이 안 센데 맛있다. 맛있어.
잘 먹고. 행복해. 너무 맛있어. 이게 이렇게 맛있을 일이야. 나 빵 너무 좋아. I love 빵. I love bread. 아 진짜 오늘 약간 핵치팅이었다. 아니야. 뭐가 치팅이야. 아니야. 밥을 내가 밥을 먹었는데. 그냥 칫 정도. 야, 칫. 네, 눈이 안 난 빛이 좋고 백지 때문에 너무 부었는데 이렇게 오늘 단순하게 청바지에 블라우스에 프리스 입고 올게요. 밖에 춥다고 해서 이렇게 아 잠시만요. 있어야 될 것 같다. 근데 너한테 아니 이거 다 깔고도 돼. 희영이가 아니야 나 고은이야. 고은아 좀 성격 좀 죽여봐. 어 배고프다. 언니가 먹게 되어 있어. 이게 한 시간 안에 먹는다니까. 배고파.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거지? 상추냐고 해? 이 상추를 아 이게 좀 누구 나갈 때 이렇게 많이 그쵸 그쵸 뒤에 나가서 빌려먹어. 맞아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맞아 아니 아니 그 버리면 안 되지 그 버리면 안 되고 소스 먹으려고 각 산 건데 그래? 네, 이거 잘 몰라요? 계란 후라이는 누가 해왔어요? 저요 홍은이가 어, 우리 집 닭이 낳은 계란이다 아 진짜? 두 네 개는 아 실제로? 네 닭장에서 그때 후라이 가요 어? 장갑을 하나 갖고 올까? 있어 장갑이? 어 장갑도 있어? 장갑이 왜 있지? 급했네 내가 또 장갑은 왜 있는 거야? 그냥 이 급한 수술이나 이런 수술도 떨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진주하신데 아 이거 멋있겠다 일부러 이렇게 왔어 잘했지? 잘했어 이제 채소 손 좀 죽이자 어 그래가 좀 뒤집으려고 어. 그래서 안 뜨거워? 안 뜨거워 와 텐트에서 아 선생님 저작권 걸려요 샐러드 아니에요 이 정도면? 콥샐러드? 콥샐러드 수준 볼이야 볼 불러 봐봐 일단 참기름 먼저 두르고 와우 김을 젓가락으로 넣어볼까? 두개나 크게나? 아 밑에 짱짱 대박인데? 대박이지? 집이야? 응? 집이야? 응 집이야 이렇지? 아이씨 잘 먹었다 너 많지? 좀 많아 응 안 드셔? 돼지지 그치? 숨 고르는 시간 잠깐 쉬시는 거잖아 그럼요 맛있네요 자전거 가기가 진짜 힘드네요 아 자전거 타고 계단 타는 것도 힘드네 이쪽에 딱 한 대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가봐야지 아는데 이것까지 없으면 아마도 오늘 그냥 뛰어야 되지 않을까 아 자전거 타고 싶은데 자전거 타는 거 재밌긴 한데 신호 바뀌면 뛸 거예요 무서워 이거 누가 가져갈까봐 계속 껐다 켰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회사 지역이 약간 그 사람이 많은 곳이어가지고 없더라고요 한때도 퇴근할 때 그 주변에 한때도 없었는데 그래도 역을 한 정도 옮기면 있었거든요
어, 오늘은 없어. 진짜 없어. 자전거가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겠습니다. 아, 오늘 없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. 일단 QR코드를 찍고, 찍기 전에, 일단 찍기 전에 저 지도를 켜고 집에 가는 방법도 알아야겠어요. 사실 며칠 전에 갔었는데, 모르겠더라고요. 진짜 모르겠더라고. 오케이. 저는 좀 타다가 한강 쪽에서 한번 켜볼게요. 일단은 가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은 중랑천으로 들어왔고요. 이 가게에서 이걸 하나 사먹었습니다. 아, 맥주 너무 마시고 싶다. 씨, 저기 아저씨도 맥주 마시던데. 아저씨한테 한 잔만 달라고 하고 싶다. 어휴, 정말. 오다가 보온병을 잃어버렸어요. 아까 자전거 타다가 뭔가 쿵 소리가 났는데 제가 그냥 뭐 내 거 아니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내 거더군요. 엄청 소리 크게 났는데. 왜 내가 그 내 보온병이라고 생각을 못했을까. 아, 다시 죽으러 가기에 너무 멀리 와가지고. 아, 아까워. 생일 선물 받은 건데.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저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데 빨리 집에 가서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요. 무서워. 아우. 저는 가보겠습니다. 여기 길이 진짜 예뻐요. 그죠? 누가 날 위에 초를 막 깔아놓은 것 같아. 그렇지 않아요? 몸이 힘들어. 지금 약 두 개의 굴을 거쳐서 가야 돼서 얼른 밟아보겠습니다. 전 집에 와서 씻고 택배를 뜯어볼까 합니다. 전에서 바지를 좀 씻었고요. 제가 약간 핑크에 빠져있어가지고 이 핑크색 두 바지를 샀습니다. 일단 입어보고 보여드릴게요. 자라는 바지 랭스가 너무 길어서 사실은 매번 사서 매번 반품을 했는데 오늘도 반품을 할지 어떨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. 예쁘네. 요거는 아까 보여드린 그 바지인데요. 랭스가 왜 이렇게 긴 거야? 진짜? 저 랭스 미쳤다. 아니 다리가 진짜 이까지 있다고? 다리가 정말 이까지 있다고. 이쁘죠? 아, 이것도 이쁘다. 색깔이. 그쵸? 근데 진짜 다리 이까지 있다고? 나 포인트 했는데. 나 발 지금 포인트 했는데. 발 이까지 있다고, 언니들. 진짜 언니들 음악 무시하네. 이거는 지금 밑단 처리가 말아서 박아져 있어서 좀 잘라가지고 말아 박으면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운동한 지 일주일 차입니다. 그래서 한번 다시 입어보는 드레스. 이렇게 된 드레스고요. 지금은 여전히 등이 안 잠기고 있어요. 여전히 이렇게 지금 등이 안 잠긴 상태고 이거 많이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안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여기 엉덩이 쪽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약간 등 스타트점까지 지금
위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조금 빠진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얘가 결혼식 전에 제가 이거를 풀로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요, 과연? 그리고 문제는 사실 이 시사모다. 시사모처럼 튀어나온 이 배다. 그리고 당일날은 보정 속옷을 좀 입을 거긴 하지만, 그리고 팔도 살짝 지금 많이 타이트해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. 아, 한 번 입고 보고 결혼식장에 이제 가야 될 터인데. 아무튼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. 밥 먹으려고 이제. 와, 또 머리가 완전 사자 새끼 같지. 그냥 트레이로 그냥 부실부실하네. 아, 예쁘게 입었네, 그거. 아, 요즘 잘 입는다. 내가. 잘 입고 다니네. 나 요즘 패션. 땡큐다, 땡큐. 한가름에 아버 고맙게 생각한다는. 당신 건지. 나에게 감사하게 생각. 그래, 알지? 아, 이제 밥 해 먹으려고. 이 무슨 이런 조례가 뭡니까? 제목이 뭐야? 이거? 그냥 안심 닭, 그냥 한 큐브 안심 닭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냥 야채 추가해서 구웠어요. 이렇게 이렇게 나 고기 나오는 거지? 거기다가 예, 페퍼가 들어있어. 아무 소리 안 했어. 에어프라이기 이런 거야? 끝났네. 나도 안심이야. 강아지 맛있지. 안심은 끝나고 왔어, 그 선생님? 내가 물어봤다. 출소. 그런거였다. 아니, 있는 할아버지가 요양원에서 그러니까 막 그 코로나 얘기 나오면 이렇게 핑크바지 밑은 살짝 잘랐는데 더 잘라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입고 다녀올게요. 슬랙스 신어 입어줬고, 그리고 위에 저렇게 이렇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. 귀엽다. 너 좀 귀엽다. 너 좀 놀다 오니까 마음이 행해졌나 보다. 귀엽다. 말, 오늘 말 조심해야 돼. 지핏. 또 지핏 하면 또, 또. 지금 말 안 하겠다. 말 안 할 거면 집에서 먹어. 집에서 중국집 시켜 먹어. 왜 여기서 모여서 먹어.
이거 세트 하나랑 저 서브 하나 시킬까? 네. 이런 거 하나 먹을까? 딤섬? 딤섬? 초마이? 응. 좋아. 또 마음에 안 들어, 또 마음에 안 들어. 빨리 의견을 의견도 없고. 아, 아니, 내가 의견 나, 나 이거? 어, 아니? 아, 그거 아니야. 아, 나 의견 냈어. 나 의견 냈어. 오늘 하나 채웠다. 해봐. 너가 못 채웠어. 손가락 찍만 했지. 이거 결정을 해야지. 의견을 그냥 줬잖아. 근데 손 진짜 많이 빠졌다. 안 빠졌어. 아니, 근데 살 빠졌다고 하는데. 몸무게가 그대로인데 어떻게 살 빠졌다고 할 수 있어. 침착하면 오는데 근기야. 몸무게, 살. 소고기 먹지 말라고 와. 살이 더 빠지는 징지다라고 먹지 말라고. 너희들 다 먹겠다? 쇼마이 4개인데 2개 먹겠다. 빨리 얘기해줬어야지. 어? 금지어라. 나도 오늘 후사리 한 가득 먹었어. 후사리라니. 왜 아. 그런 일본어를 써? 어머. 나도 오늘 비난 많이 받았어. 비난 정말 많이 받아가지고. 오늘 약간 그래서 어지러워. 아, 약간 한 3분의 2 잔씩. 3분의 2 잔씩? 네. 자, 갑니다. 꿀꿀꿀. 자신이 꿀꿀꿀. 놀려? 아, 나 언제나. 놀리고 그냥 놀려. 위아래도 없이 놀리란 말이야. 네가 지금 나의 한 살 더 먹었다고 놀리는 거야? 나도 한 살 더 먹었어, 며칠 전에. 너 안 먹었어? 나 또 먹었어. 너가 지금 놀릴 수 있는 거 바꿔올 밖에 없어, 나이 안 보고. 아, 짠짠. 괜찮대. 진짜 쫓았어. 도망쳐. 도망쳐. 아니 맨날 저러고 저렇게 현타와서 입 맞고 저러는 게 오면서. 그리고 하는데? 미안해. 찍게. 치워줄까? 먹어서 그치? 그거 무스랑 먹어서 불안해졌을까? 뭐 필요 아세요? 먹어야 돼? 될 정도 아니야. 아. 코했던 사람도 아니래. 이게 모르는 사람이래. 아니 근데 관련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생이랑 인생은 다 썼지. 그만하면은 뭐 그래 인생은 다 썼지 뭐 몰빵했지. 말년까지 끌어모았지. 그래. 그러니까 진짜 확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지금 며칠 운동을 꽤 했잖아. 그러니까 진짜 한 일주일 풀로 계속 자전거 계속 타고 가고 했잖아. 땀을 엄청 많이 흘리거든. 내가 원래 땀이 많이 체질이 아닌데 막 머리가 막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나. 근데 몸무게 변화는 없어. 몸이 아파야지 좀 빠지잖아. 맞아. 원래 그런 아니 약간 살 빠질 때 좀 그게 있어. 약간 몸에 열감 있으면서 몸 살라는 기분이 있어. 맞아. 근데 그렇게 해야지 빠지는 건데. 맞아. 그러면 2kg 빠져. 난 체력이 존나 좋은 뚱땡이였던 것 같아.